페이지 13쪽 미래 완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완료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내가 설명을 아주 잘할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미래 완료는 어떤 일이 미래까지 쭉 되다가 딱 되는 거예요. 쭉 딱 따라해봐. 쭉 딱. 쭉 딱. 유현이가 지금 야동을 9번 봤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약간 9번을 봤는데 한 번 더 본다면 10번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때 한 번 더 보면 10번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10번을 보게 될 것이다가 미래 완료예요. 미래까지 쭉 해서 미래에 한 번을 더 보겠죠? 그러면 딱 10번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보다가 will have watched, will have pp, 미래 완료가 되는 거예요. 미래 어느 한 시점까지 어떤 경험이나 계속이나 완료 쭉 하다가 딱 이들은 완료겠죠. 예를 들면 If I watch the movie again, 방금 내가 예를 들었죠. 만약 내가 그 영화를 한번 다시 더 본다면 I will have watched it 3 times, 세 번 보는 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 또는 We will have lived in Busan for 7 years next month. 이런 게 중요한 거죠. 다음 달이면, 이런 말이에요. 다음 달이 되면 우리는 7년째 부산에 사는 게 될 거야. 아직 7년 아니야. 다음 달까지 쭉, 다음 달은 미래죠. 미래까지 쭉 살다 보면 7년이 딱 되는 거예요. 쭉, 딱, we have lived. 쭉, 딱. 오케이? Okay? I will finish the homework by 9 o'clock.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9시가 되면, 아직 9시 아니겠죠. 9시가 되면 나는 이 숙제를 끝낼 것이다. 아직 안 끝냈어요. 미래까지, 즉 9시라고 하는 미래까지 쭉 하다가 9시가 되면 딱 끝내는 거예요. 그때 쭉, 딱, 끝내다, will have finished, will have pp. She will have gone to Paris by the time you arrive here. By the time you arrive, 네가 여기 도착할 때쯤이면 이란 뜻이에요. 아직 도착 안 했죠. 미래까지 쭉 하다가 네가 딱 도착할 때쯤이면 내가, 그러니까 그녀는 이미 파리에 가버렸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직 안 갔어요. 쭉 하다가 네가 도착할 때쯤 가버리는 거니까 그때 가다는 will have pp, will have gone이에요. 그러면 by next year, 내년이면, 자, 미래 완료의 특징이 뭐예요? 내년이면, 영화를 한 번 더 보면, 다음 달이면, 9시가 되면, 네가 도착할 때면, 전부 다 아직 그 미래의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미래 완료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현재 완료가 가장 많이 나오죠. By next year, 내년이면, Johnny and Janet, Johnny하고 Janet은, 5년 동안 서로를 본게 되는 거예요. 하니까 would have seen 딩동댕 my sister blank at the orphanage since she was 20 years old. 자, since 동그라미 for since how long so far 현재 완료 무슨 용법이게 for since how long so far 그렇죠. 오, 똑똑하다. 역시 이건 누가 가르쳐줬냐. 와, 역시 그분 참 대단하구만. 자, for since how long so far는 계속적인 용법. 자, 유연아, ever never before once twice는 땡. ever never 그건 경험이죠. 너 영어 누가 가르쳐줬냐. 말하지마, 그렇게 말하지마. 아니야. 자, 네 공부를 안 한 거야. 그거는 for since how long so far. 자, 계속적인 용법이요. since 다음에 과거 나오죠. 그녀가 20살이었을 때 이래로 쭉 자원봉사를 했다. 이때는 이거죠.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용법. since 다음에 과거, 다른 한쪽에는 현재 완료예요. If you don't hurry, 네가 서두르지 않으면 the plane, 비행기가 by the time we arrive at the airport. 이거죠, 이거. 우리가 왜 자꾸 끊기지? 우리가 공항에 도착할 때쯤이면 비행기는 날아가 버렸을 거야. 아직 도착 안 했죠. 쭉 하다가 우리가 도착을 미래에 딱 할 때쯤 이미 한 거죠. 그렇죠. 이거죠. 이때는 이거죠. Emma blank in Seattle alone for 5 years by the time. By time. 뭔 말 때쯤. Her family moved to Seattle next month. 다음 달에 그녀의 가족이 시애틀에 이사 갈 때쯤이면, 그때쯤이면 혼자서 5년 동안 시애틀에 살고 있는 것이 된다. 그렇죠. Clinton's book singing event. Clinton의 book singing event가 행사가 by the time you get to the bookstore. 네가 그 서점에 갈 때쯤이면 이미 끝마쳤을 거야. 아직 안 갔죠. 갈 때쯤이면 딱 끝마치니까 쭉 하다가 딱 끝나는 거 위례 PP죠. 이런 식으로. 자, 같은 뜻이도록
단어를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내년이면 그들은 호주에서 산 지 10년이 될 것이다. 내년이면, by the next time, 내년이면, 그들은 호주에서 산 지 10년이 될 것이다. They will have PP, will have lived. They will have lived in Australia for 10 years.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녀가 한국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벤 이미 떠났을 거자. 도착할 때면 the boat will have already가 있으니까 the boat will have already have pp 사이에 left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boat will have already lef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갈 때쯤에는 그녀는 2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게 될 것이다. 일본으로 돌아갈 때쯤에는 그녀는 she will have studied 뭘 공부하죠? 한국어 Korean for 2 yea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 달이면 by the end of next month 직업 훈련 과정이 the step training process the step training process가 will have been completed 이렇게 하면 되겠다. will 이쪽에 잘 안 되네. 이쪽에 잘 안 된다. will have been completed. 이 문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뒤에 있는 리뷰 테스트를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33문제 한 해 3점씩이구만. 앞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풀어보십시오. 모르는 질문해야 됩니다.